흰 눈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알파인 스키 이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마저 들 정도로 스릴이 넘치는데요. 알파인 스키 유망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사라 선수인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장애인 동계체전 3연패를 달성한 최사라 선수. 이번 여자 시각장애 부분 알파인 스키 회전 경기에서 1분 14초 9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열린 대회전 경기에서도 연달아 1위 자리에 올라 지난 월드컵 대회에 이어 연속 2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시각장애 1급을 안고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체육활동을 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를 가진 최사라 선수. 각고의 훈련을 통해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며 최연소 타이틀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이제 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일단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타면서 어떤 점에 뭐 자세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타려고 한 것 같고 잘할 수 있어 아니면 잘해보자 약간 그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선수와 함께 경기를 치르는 가이드러너는 코스를 먼저 출발해 슬로프를 내려오며 선수에게 지형 변화와 위기 상황 등을 전달합니다. 최사라 선수와 최상의 호흡을 보인 정상영 가이드러너도 경기 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이드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랑 동급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파인 스키 유망주로 두각을 드러낸 최사라 선수는 주니어 스포츠 선수들에게 희망과 함께 응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일단 시각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스키를 시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밭을 달리면 바늘구멍 크기였던 세상이 커진다는 최사라 선수. 세계 최고 알파인 스키 선수로의 질주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